This is the intro jingle. This is the K-Pop Tebbox Show with Eric Nam. Ooh. Alrighty,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K-Pop Tabox Show. I'm your host, Eric Nam, and this week we have a special guest. He's catching up with us. I'm excited to get to know this guy because I've met him before, but we don't really know each other. So we're excited to get to know each other today on the Tebox show. He is a composer, a producer. At Higher Music, and I'm really excited to get to know him, and I hope you are too. Before we get into it, you guys, please be sure to subscribe, follow us, rate and review, and support us at patreoncom Dive Studios and follow us on all our sho show shows. I can't speak today. Anyways, let's get into it. This is a K-pop box Show. All right, everybody. Today's guest, we have Ugi. What's up? 안녕하세요, Ugi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우리 청취분들에게 자 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뮤직 프로듀서 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Yeah. 네, 어, 일단 우기 씨, 어, 우리는 어, 초면은 아니죠? 그렇죠. <laughs> 네. 한번 뵀었죠. 예전에 그때 예전에 지나가면서 어, 재범이 형이랑 같이 잠깐 어, 한 자리에 있었었는데 네. 그때 사실 그쵸. 대화를 어, 서로 막알잘 알게 된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맞아요 어,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계속 가전 영어... 한국말을 잘 네. 못해요. 네네네 네, 네. <laughs> 아잘 하시는데 되게 아니 아니 아니요. 어, 그래도 오늘은 이제 한국 한국말로 편하게 서로를 잘 최대한 알아가고 어, 우기시에 대해서 많이 어,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감사합니다 인터뷰어 인터뷰어로써 노력 하겠습니다. 네, 네. 세계 최고의 인터뷰어. 에이, 아니에요 <웃음> 절대. <웃음> 어, 일단 딱 그냥 심플하게 기본적으로 우기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 일단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어, 한 며칠 전에 이제 고딩래퍼4가 끝났어요 이제 드디어. 음, 네. 거의 반년 동안 촬영했던 것 같은데 야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laughs> 어, 그, 뭐, 쇼미도 그렇고, 어떤, 네. 뭐, 고등래퍼도 그렇고, 오디션 네. 방송이 너무나 힘든데, 음 네.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로 힘든지. 어, <laughs> 우기 씨는 일단 고등래퍼를 지금 거의 반년 동안 찍으셨다고 했는데, 그반년 동안 어떠셨는지 한번 좀 알려주세요. <laughs> 와, 진짜. 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 네. 이제 촬영 이제 음악 만들고 촬영하기까지 한이 주씩 텀이 있어요. 이주 음. 동안 막세 곡씩 만들어야 되고 <laughs> 뭐 믹스 마스터도 해야 되고 녹음도 해야 되고 뭐그 부대도 짜야 되고 또 방송도 해야 되고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그 그 반년 동안 고생을 네. 진짜 많이 하셨는데 <laughs> 근데 일단 너무나 멋지고 대단하신 작곡가 프로듀서이시니까. 아, 그그런 그런 방송에서도, 어, 아유. 멋있는 활약을, 활약이라고 하나? 역할을 네네. 하신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어, 일단, 어, 우기씨는 이제, 음, 해외에 계신 분들 특히, 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네네. 이제, 가수분들도 너무 많고, 근데 프로듀서분들도 되게 너무 나 많은데, 그래서 오늘 외국에 계신 분들에게, 특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 인터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네. 어 일단 우기 씨는 그 음악 그냥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자면은 음악을 어떻게 처음 접했었고 어떻게 프로듀서를 됐는지 한번 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악기는 좀 했었어요. 뭐 바이올린도 했었고 음. 뭐 첼로, 드럼, 뭐 클래식 악기들도 했었고 네. 그러다가 어, 처음에는 보컬로 시작을 하려고 했었어요. 아. 네, 보컬이 되고 싶어서 이제 음악을 해야겠다 하고 네. 서울로 처음 올라왔고 아, 제가 부산 출신이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올라와서 어, 노래를 시작했는데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진짜요? 이렇게, 네. 네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그 R&B 아티스트들이 있어서 아이 길은 내가 아니구나 하고 이제 그때 이제 곡을 만들던 찰나에 이제 프로듀서가 됐어요. 아그 네. 부산에서 올라오셨다고 올라오셨, 했는데 그러면 이제 네. 어몇살에 올라오셨어요? 어한 20살 쯤에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음 부모님이나 그냥 뭐 가족분들은 그냥 무작정 올라오셨는데 약간 응원해주셨나요? 어떠, 어떠셨어요? 아 어, 엄청 반대 많으셨고 아, 진짜요? 네. 그 처음에 음악한다고 했을 때, 니가 무슨 음악을 하냐고 재능도 없는 애가 그래서 그그 그 몰래 올라왔었죠 처음엔. 아 진짜요? 네네. 그 악기들도 다루고 그런 것들은 괜찮아하셨는데 아 아니, 악기를 해도, 네. 악악기를 해도 그냥 되게 무시하셨던 것 같아요. 니가 무슨 뭐 음악을 하냐 뭐자 아.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기타를 사고 싶은데 음. 기타 하나 사주실 수 있냐 싼거 했는데. 네가 무슨 기타를 치냐고. 지금은 이제 부모님께서 뭐 엄마 아빠 다 이제 자기 닮으셨다고 그래서 음악 잘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어, 네. 어, 일단 스무 살에 무작정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프로듀서, 뭐 가수, 뭐 R&B 가수, 뭐 그런 거 되게 많은 거를 시도하시고 도전하셨는 이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네. 어 어떠셨어요? 이게 어떤 분들, 많은 분들은 되게 그 마음을 먹고 올라오는 거 되게 큰 용기도 필요하고, 아, 와서도 그치. 되게 뭐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좀 무모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음. 좀 생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냥 <laughs>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은 네. 그런 느낌? 막 앞뒤 생각 안 하고. 네. 뭐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무작정 올라왔어요. 아 그럼 언제부터 약간 어, 이 풀리기 시작했나요? 약간 그런 기회들이 생기고 약간 음악을 곡 작업을 많이 하고 막 사람들이 대중들한테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어 사실 음, 처음부터 이제 차근차근 되게 좀 쌓아왔던 것 같은데. 네네. 어, 중간중간 사실 기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네. 제가 준비가 안돼 있어서 그 기회들을 못 잡았었고, 음. 또 다행히 그 기회들을 또 지나쳐서 또 새로운 것들이 오게 되지 않았나? 라는. 아. 근데 결정적으로는 어떤 이제 앨범을 냈는데, 뭐 재범이 이나 로코나 다들 이렇게 그 앨범 좋아해주면서 같이 만나서 작업하자고 네. 연락도 오고 그때부터 좀 많이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한2 0 1 0 5년 1 5년 정도? 아, 오케이 오케이. 한니 네네. 7년. 네, 네, 네. 그렇게. 네. 아, 어, 그러면 그 그렇게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음악들도 발매되고 하면서도 이제 어, 우기라는 네. 이름을 그때부터 계속 갖고 계셨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우기라는 이름을 어, 약간 스테이지 네임이라고 하죠. 아, 그렇죠. 어, 그렇죠. 언제 그렇게 좀 결정하셨어요? 어, 그 사실 특히 뭐 활동 이름이라기보다 네. 제 영어 이름이었어요 그냥 우기 아그 어릴 때 잠깐 그 어학연수를 다녀온 적 있는데 영국 그 런던에. 아 네네네. 네, 영어는 잘 못해요. 네, 어쨌든 <laughs> 그때 그제 이름이 박재욱인데 네. 발음이 어려워서 그냥 그 우기? 친구들이 우, 우기 뭐 우가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우기로 음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씨 아이씨. Hey guys, this week's episode of the K Pop Ted Box Show is brought to you by BetterHelp. Now, you guys know I talk about BetterHelp quite a bit, but it's because I really think that having a professional therapist or somebody that you could talk to about whatever it is you're going through is incredibly important. And I find myself um, finding how important and feeling how important it is even more and more as the days go by. By. you know we go through so many things in life we go through happy things we go through sad things we go through good and bad things and um, having somebody to talk to about it is an incredibly important way of processing things so if you are looking for a therapist, a licensed counselor who can kind of listen to and advise you and be with you through all the things that you may be going through, then BetterHelp is a great option for you. It is convenient, it is professional, it is affordable, and anything you share is completely confidential and you can do it from the comfort of wherever you are on. Line. now i want you to start living a happier life today and as a listener you're going to get 10% off your first month by visiting our sponsor at betterhelp.com slash kpop join over 1 million people who have taken charge of their mental health again that's betterhelp.com -E slash kpop now back to our show 그, 설명을 자주 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그까 그러니까, 어 사실 어떤 아티스트의 그 색깔이라고 하면은 네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들어오고 좋아하던 그 음악들이 이렇게 집합된 거라고 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네네. 어릴 때 제가 좋아하던 뭐 마이클 잭슨이나 뭐 스티비 원더나 뭐 어, 비틀즈 이런 음악들이 다 모여서 지금에 제가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비롤스, 마이클 잭슨, 에브리바디, 에브리씽. 올더굿 피플, 온리 레전즈. 예. 어. 그렇게 하시면서 이게 되게 또 다양한 아티스트 분들이랑도 콜라보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케이팝을 생각하면은 이제 어 저는 로코하고 화자시의 주지마라는 곡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특히 외국에서는 그게 워낙 이틀를 아, 네. 크게 쳤어가지고 어, 주지마 작곡 그 프로덕션 하는 과정을 어떻게는지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어. 네. 그게 어~ @이름1000의 하이에나라는 그 방송 방송에서 네, 네 했었는데 어~ 뭐 사실 그게 저희가 마지막 방송이었어요. 음. 이제 저희가 끝으로 이제 끝나는 방송이어서 딱 그때도 2주밖에 없었어요. 아 그때도? 네네. <laughs> 그래서 2주 안에 모든 걸다 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 어, 화사도 처음 만나게 되는 방송이었고 <laughs> 그 못, 이제 저도 방송이라는 거를 거의 처음 했었던 아. 때인데 뭐 너무 진짜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막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고 <laughs> 네. 로코랑 화살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지도 너무 고민이었고 네. 근데 방송이 되게 생각보다 그 시청률이 안 나왔었던 방송으로 기억하는데 음. 이제 저희끼리 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끼리 재밌게 만들어보자 해서 그때 방송에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촬영하면서 진짜 만들었어요. 음. 그냥, 그, 그냥 그, 그 있는 대로 보여주신 네네. 대로?

어 MT 컵이라는 빈 컵이라는 네. 네, 노래를 빈컵. 같이 하셨어요. 그 네. 노래 작곡 및 프로듀싱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아이유 씨랑 같이 한번 작업해보는 거에 대해서 비하인드나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음 일단 어 사실 빈컵 이전에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음 뭐, 이건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네네네 어쨌든 작업을 하다가 어 아이유 씨가 그노메코랑 같이 제 제가 했던 거 중에 영화 한편 찍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네네. 노래 되게 좋아한다고 약간 그런 식의 음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페누메코랑 만들게 됐고 어 일단 사실 나유 씨랑 녹음을 몇 번을 해봐서 되게 편하게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음. 좀 특히 재밌게 좀 녹음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시고 되게 최고의 아티스트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분위기가 제가 녹음을 이렇게 봐 드리고 뒤에 이제 직원분들이 한열분 한 정도 계세요 음, 그래서 음. 뭔가 되게 분위기가 이렇게 좀 진지한 분위기? 그래서 네네네네 제가 그 아이유씨도 되게 텐션이 이렇게 또 바쁘시잖아요 되게 스케줄도 그쵸.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다들 박수 치시라고 아 일어나서 박수하고 뭐 벌스 딱 끝나면 <laughs> 다 일어나서 박수 치세요 이러고 약간 제가 좀 약간 기분 좋게 네. 에너지 네. 드리면서 네. 좀 재밌게 아, 그래. 하는 게 좋으니까 네. 서로한테네그쵸 그죠 네. 그게 그런 것. 작업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네네. 저도 요즘 약간 앨범 준비하고 이런저런 세션들 많이 하면서 약간 네 그냥 가끔씩 하다가 막, 막 이렇게 질러보자 아니면 약간 왔다갔다 하는 그런 그런 것들이 사실 네네. 아티스트끼리 콜라보하면서 제일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어, 되게 수많은 아티스트분들이랑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 네. 약간 꼭 나중에 언젠간 이분이랑 해야겠다, 약간 그런 아티스트 몇 명이 있나요, 아니면? 아, 어, 있죠, 있죠, 있죠. 네, 네. 누구, 누구, 어, 누구 있어요? 진짜 그 보이스컬러 되게 좋으시고, 네. 진짜 여자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그 보컬 색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분을 한번뵌적인데 되게 잠깐 뵀었어요. 네. <laughs> 그분 그분이랑 꼭 하고 싶네요. 그 누구? 에 누구? 저는 아니죠. <laughs> 지금 누구, 한국에 안 계세요. 아 그래서 이렇게. 아저 저인가요? 에아 네. 네. 아 네. 뭐, 꼭 한번 작업하고 싶습니다. 저 너무 좋아요. 진짜로 진 진심으로 네, 불러주세요. 에 저는 언제나 진짜 어, 너무 좋습니다. 그 <laughs> 귀가 빨개지셨는데. <laughs> <laughs> 아 제가 왜냐면 이게 보자면 <laughs> 이 질문 을할 때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분인데 되게 너무나 감사한데 이게 진짜가 약간 그냥 매너인가 약간 그게 저,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요. 아 진짜요? 진짜요? 아 저는 네. 너무 좋아요. 예, 네, 저도 꼭 같이 한번 작업했으면 너무 좋을것 같아요. 예, 끝나고. 만 주세요. 네 연락처 교환하고 let's work we'll make something cool. Um, 그러면 에링남 아닌 그 다른 어, 많은 가수들이 있는데 뭐 국내 가수 아니어도 되고 약간 진짜 꿈의 콜라보 약간 그런 분이 있나요? 또음저 하... 에릭남 씨 말고 생각이 안 나요. <laughs> <안 웃음> <오네요. 웃음> 알겠습니다.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전달을 꼭 해드리고, 네, 예, 꼭, 꼭 제가 어떻게 전달해주세요. 예, 말을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형이 진짜 잘... 너무 꼭 하고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형님한테 한번 어, 전달 꼭 할게요. 네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그 그 분이랑 하 하시게 되면은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약간 생각하신 뭐 컨셉이나 뭐 아, 그런 있죠, 장르 있죠. 이, 있어요? 있죠, 있죠. 아, 자딱 기타 하나 가지고, 네. 크으, 약간 이런 풀막 많은데서 약간 <laughs> 네. 할수 있을 만한. 아 약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형님한테 한번 전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꼭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 아네 알겠습니다. What's up y'all this is your boy Eric Nam and this week's episode of the K-pop c i p a c Show is brought to you by our sponsor Chime, why am I doing this accent? Because maybe it'll make you listen even better. Right now, listen, this is important. This is finance related, this is money related. And anytime money gets involved, we should be very serious. And this is my serious tone, obviously. Anyways, Chime, it is an award winning app and debit card with no hidden fees or monthly minimum. And it is a bank account that works for you, not against you, right? That's important because that's what banks should do. They should be looking out for you. What are some ways that they look out for you? Well, they have security. So you can turn on alerts to let you know when your card is used and instantly block your card if something seems a little off. Like, what is that? What is that charge? I didn't do it. And it turns out your card's been stolen. Has that happened to you? It's happened to me, and that's why it's important to have great security. Also, no hidden fees or monthly Minimums plus thirty-eight thousand fee-free ATMs with money pass and visa plus alliance. Great. Incredible. Awesome. Also, there are days when you're in a pinch, right? And you need money just a little bit faster. Well, you can get your money from your paycheck, benefits, stimulus check, and tax return up to two days earlier with direct deposit. <sighs> I wish I had had that when I didn't have money and I like was waiting for that paycheck, you know. Everybody's been through that. And finally one of the greatest benefits is fee-free overdraft on up to $100 in debit purchases with SpotMe, which is like overdraft protection but better. Now, I've definitely been hit with overdraft fees and it sucks because you literally lose money for not having enough money in your bank account, which seems counterintuitive, but you know, oftentimes banks do that to you. But, you know, with Chime, you have fee-free overdraft on up to $100 with spot me now if you are intrigued and you want to manage your money you guys can get involved with chime join the millions of people on chime sign up takes two minutes and it doesn't affect your credit score you can apply now at chime.com slash k-pop that is chime.com slash /k 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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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speaking of k-pop let's get back to the k-pop debak show with me eric now why did i do that i don't know okay back to the show 그 일단 이제 또 고등 래퍼를 지금 최근에 마무리 하셨는데 네. 고등 래퍼를 얘기를 짧게 하자면은 진짜 고등학생들 어린 친구들이랑 또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어 네. 그 어린 친구들이랑 작업했을 때 어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약간 프로듀서로서 작곡가로서 약간 느낌이 좀또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되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일단 나이로 따지면 저랑 한 16살 정도 차이나는. <laughs> 16살이요? 네. 그래서, 형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약간 민망한 예, <laughs> 네. 그, 아무튼 되게 어린 친구들인데, 두, 심지어 두 친구는 이제 몇달 전까지만 해도 중학생이었어요. 이제 고등학생이 와, 된 친구들인데. 아, 이 네. 너무 되게 긴장하고 있고, 네. 뭔가 이렇게 또 어떤 피드백을 주면은 바로바로 바로 흡수를 하더라고요. 음. 그것도 되게 신기했고. 음, 음, 음. 그리고 애들이 너무, 너무 이뻤던 것 같아요. 뭘 해도 음. 그냥 좀 약간, 저희도 막 재범명이랑 PH1이랑 다 되게 삼촌처럼 음. 조카들 보는 것처럼, <laughs> 에, 에. 이렇게 막뭐 하면 너무 귀엽고 막 이쁘고 이래서, 그냥, 그냥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뭔가 네. 또 이런 식으로 좀 풀어낼 수도 있구나. 이, 그또 어린 친구들의 그런 가사 스타일도 되게 신기했고, 음. 네.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 일단 어 우기 씨가 이제 대박초 나오신다고 해 가지고 팬분들이 되게 이제 음악을 꿈꾸는 프로듀서 작곡 약간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질문들을 좀 많이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어, 네. 잠깐 그분들의 질문들을 한번 볼까 하는데 네. 어 일단 영어로 먼저 읽어 드리고 그다음에 어, 한국어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네. uh, this question is from Angel Tiovani. 어 uh, what are you doing when you're stuck at producing songs? producing 하다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건 누구나 크리에이티브 창작을 창작물 만드시는 분들에게 다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우기 씨는 음. 어떤 식으로 약간 그걸 넘기시나요? 어 일단 다시 좀그 리프레시 시키는 것 같아요. 막뭐 음. 커피도 사러 갔다가 산책도 했다가 뭐뭐 뭐 어떤 그 음악도 들었다가 음. 그래도 막히면 버려요. 다시 시작아 그냥? 가는. 제로? 네네네. 네. 되게 좀 아예 막혀버리면 더 이상 안 풀리기 때문에 네. 버리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우기씨는 음. 그 작업하실 때 네. 되게 완벽주의자세요? 약간 되게 세심한 거다 따지시고 아니 어, 어, 어느 성격이세요 프로듀싱 할 때는? 음. 만들 때는 되게 대충 하려고 하고, 음. 어, 그 사운드 잡을 때는 좀 세세하게 엄청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디테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오케이. 그,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프로듀서들 보면은 약간 몇 가지 이렇게 불리는 것 같은데, 한쪽은 데모 만들 때부터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하나 내는데도 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 사람들이. 있고 맞아, 맞아, 맞아. 어떤 분들은 진짜 그냥 1절까지만 만들어보고 퍼고 반응 괜찮으면 계속하고 변으면 그냥 바로 버리고 되게 과감하게 음. 극단적으로 네. 움직이는 팀들이 있는데 네. 우희 씨는 어떤 편이세요? 어그 사람마다 다른 그 아, 아, 아티스트마다 다른데 음. 어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재범영이랑 작업할 때는 진짜 그 방금 말했던 것처럼 완전 처음엔 대충 음. 하고 이제 느낌만 그 왜냐면 아. 재범이 형이 되게 빨리 빨 성격이 되게 급해가지고 아아아예 빨리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느낌만 일단 먼저 전달하는 편이고 네. 어 아이유 씨랑 작업했을 때는 하나 가지고 진짜 끝까지 막집하게 음. 잡고 가는 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게 전 사실 그게 저는 프로듀서분들한테 작곡가분들한테 꼭 말하는 그게 제일 대단한 것 같아요. 아티스트분들이랑 음. 이제 다들 각자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네. 약간 맞추면서 하는 것도 되게 <laughs> 어 성격이 되게 좋, 좋으셔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인내심, patience, <laughs> perseverance, 끝까지 끈기라고 하나요? 끈기? 예. 네. 예. 네. 갑자기 화가 갑자기 나네 <laughs> 아 진짜 진짜 네. 인내심이 진짜 좀 필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네네. 아 저는 저는 네. 진짜 그게 없어가지고 저는 아 프로듀서 못하겠다. 약간 저는 엄청 일찍 네. 그거를 파악해가지고 그냥 아예 안 하기로 했거든요. 음 잘하셨어요. <laughs> 저 진짜로 그예전에는그 네. 예, 원형 탈모도 왔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네. 아, 아. 어느 정도 어,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를 그냥 그거 하나 계속 따지면서 한, 하는 과정에서 어, 어떻게 그랬어요? 한때 이제 한열몇 곡을 동시에 작업한 적이 있었는데 와우 그한곡은 어, 뭐 완전 사랑 노래 한곡은막 무슨 뭐 감옥 가는 그런 노래 아. 한곡은 완전 막 힙합 막 갱스터 막 한국,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막 미칠 것 같아 가지고 음. 잠도 못 자고 yeah. 그때 한번 좀 머리가 살짝 빠졌다가 네, 다시 나왔어요. 아 다행이네요, 진짜. 네. 그, 네. 오 화이팅. 화이팅이금이 아, 이금이 되니까 또 머리가 자라더라고. <laughs> <laughs> 그 이금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그 네네. 제일 약간 뭐랄까 돈을 못 벌다가 약간 네네. 수입이 생기는 그 약간 그 타이밍 있잖아요. 그 네. 그랬을 때 제일 약간 크게 샀던 약간 나한테 나만의 약간 선물이나 약간 보상 그런 거 있었었나요? 음. 어, 아 제가 그 원래 주얼리 같은 거는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네. 어, 예전에 그재범이형이랑그 소주라는 노래를 냈었어요. 투체인.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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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 나왔을 당시가 제가 LA에 있었는데 음, 그 LA 케이콘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그때 제 제범형이 그 고생했다고 이제 그 국비를 보내주셔가지고 와 들어왔구나 해서 그 벤볼러 형 거기 가서 팔찌를 한번 사봤어요. 벤볼러. Yeah. 네. <laughs> 그거 아직도 잘 갖고 계시죠? 어디 약간? 네, 근데 잘잘안 하고 다녀요. <laughs> 뭔가 잘안 좋아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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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약간 살수 있다는 was... 거를 약간 그걸 get 하고 약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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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려놓은. 네. Alrighty, alrighty. Um, 이제 또 되게 많은 곡들을 하셨는데, 이거 다음 질문은 네. From c a n t Hacky about the songs that you've produced. What's the most impressive song among them? 작업한 네. 곡들 중 가장 감격스러운 아니면 기억에 남는 곡은 어떤 곡인가요? 음, 어 되게 많은데. 특히 제 앨범에 들어갔던 노래 중에 어몇 곡이 있어요. 제 특히 제 앨범 그 리와인드 마이 테이프라는 앨범이 한 2년 3년 걸려서 나왔던 앨범인데 야, 네. 이제 저 프로듀서 앨범이다 보니까 제가 노래를 하거나 랩을 안 해서 이제 다 피처링으로만 이루어진 앨범인데 네. 거의 한 한 열여섯 분 정도가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와우 다시는 안 만들어야겠다 <laughs> 아, 힘들죠? 진짜 네, 자 피처링 받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와 엄청 많은 분들이 해 주셨어요. 그 일단 열여섯 분이면 진짜 약간 기, 어떤 기록이 될것 같긴 한데 네. 떤 레코드일 것 같아요. 너무 많은데. 진짜. And the Kumakum cricket. so yeah, that album, his album that has 16 features on it, which is absolutely crazy. Um, amazing. Hey, what's good y'all? BM of Card here on the mic to share some spicy, important, and juicy news. I finally finished working on an extremely intimate and vulnerable project called Mindset, where I spill the beans on legit every aspect of my life. Did y'all know I was a little chunky monkey back in the day? Yeah, that's right. The leader of the Big Titty Gang was once a little chunky monkey. Real talk though, I'm gonna be revealing really personal stories of my life. You know, from before K pop and how I've become the person I am today so if you need a little inspiration a little motivation or just like a shoulder to lean on my mindset and i are here for you so now go to getmindset.com that's g-e-t-m-i-n-d-s-e-t.com to start listening and join me in creating positive vibes everywhere and a hey, shout out one time to each one of you listening i see you do your thing keep it up

제그제 그 작업 데스크에 그 먼지랑 이런 걸싹 정리를 하고 다음 커피를 사 와서 약간 의자에 좀 누워 가지고 약간 음악 같은 걸좀한 10분, 20분 정도 듣다가 그 다음에 시작해요. 나 아, 오케이. 네. 영감은 보통 어디서 오시나요? 받으시나요? 거의 영감을 받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네.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릭씨랑 작업을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단어나 그런 주제를 보내주시면은 음. 그걸 가지고 이제 가 혼자 상상을 하면서 그냥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음. 취향 같은 걸좀 듣고 뭐, 뭐 어떤 기타 사운드를 좋아한다 아니면 어떤 어, 좀더 어쿠스틱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어떤 음악들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들을 음. 듣고 좀 상상하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제 앨범 했을 때는 조금 달랐던 게. 네. 어, 대부분 그 주제를 옛날 음악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음악들을 네. 뭔가 지금 표현하는 그래서 옛날 제가 좋아하던 그 뮤직비디오 같은 거 뮤트 해놓고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옛날 노래들 이제 많이 <laughs> 영감을 받고 약간 그런 말씀하셨는데 요즘 요즘 네. 많이 듣는 아, 민웨스님이 보내주셨어요. 요즘 많이 들으시는 곡 탑3 뭐가 있나요? 탑3 네. 잠시만요. 볼까요? 플레이리스트에 뭐가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털어주세요 아, 진짜 많이 듣는 거는 저스티버 피치스. 아~ 제일 좋죠. 많이 듣고 있고 음, 그리고 약 어, 이거 제가 어떻게 읽는 건지 모르겠는데 a v 스 s a v 스 s A V E S. r i c 에 c r a c 이 e 스 s r i 스 e 이 r 스 c k e 스 s 이비스 에이비스 에이비스 에이 i 스 e 이비스 에이비스 에이비 e 에이스 에이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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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그 노래는 없고 약간 연주 그런 아 노래고 아니 근데 이거를어이게 찾으셨어요? 저 지금 스파르파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분 거의 우, 음악이 아, 완전 신인이신가? 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보가 없어요. 어, 어떻게 찾? 음악, 음악을 어떻게 찾으세요? 그냥 막 여기저기. 어. 네, 그냥 막 그냥 막 듣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음. 보고 아니면 뭐 어떤 뭐. 뭐지 넷플릭스 같은 거 보다가 음악 같은 네. 거 나오면 검색해서 찾아듣기도 하고 음. 음. 역시 달라 역시 프로서분들은 달라 <웃음> 생각하시는 <웃음> 네. 게 달라 오케이 okay, so Aves, 네. Peaches 하나만 더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읽는 건지 모르겠어 Silk Roses Silk? 오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Rose. Silk r o s e Pains 그 로즈가 아마 그걸 거요. 그 이피아노 그아네 오케이 네아 되게 오늘 우기 씨랑 얘기하면서 아, 음악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 이 들고 반성의 시간이 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에아아 <laughs> <에이. 웃음> um, 일단 이제 슬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네. 우리가 yes or no 네. 게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어. 어, 되게 그냥 편하게 어, 고민 없이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어, 되게 네. 간단한 질문들입니다. First question: I prefer working at night time. 나는 작업할 때 주로 밤이 편하다. Yes or no? Yes. Yes. 그렇죠. 보통 많은 뭐 크리에이티브 분들은 다 밤에 일하는 게더 네네네 선호하시죠. 그러니까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 저 그러니까 사람들 출근할 때 자고 <laughs> 네. 네. 퇴근할 때쯤 이제 작업을 시작해요. Yeah, 완전 밤낮을 이렇게 네. 네, 바꾸셔서 활동하시는구나. 아마 시차가 비슷하실 수도 있어요. 네 알았어요. 그러면 곡 작업은 네. 약간 예, 인터넷으로 해도 네 좋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Hey guys, this week's episode of the K pop Tabak show is brought to you by our sponsor, Daily Harvest. Daily Harvest. Now, okay, I'll be very honest with you. I don't really have a lot of time to cook. I don't have a lot of energy to cook, and because I'm just tired, but also I don't want to do dishes, and my dishes just pile up so quickly when I have to cook, like pots, pans. Oil flying everywhere. Also, like having to buy groceries and then like having to throw half of them away because I don't have time to actually cook them. It's a mess. So that's why Daily Harvest is so great. They deliver delicious food, all built on organic fruits and vegetables, right to your door. And it takes literally minutes to prepare. And you don't ever have to think about if the food that you're eating is good for you because it's good for you. Okay. Daily Harvest is ready when you are, and everything stays fresh in your freezer until you're ready to enjoy it. So, you're going to waste less food as well. There are smoothies, there are flatbreads, there are harvest bowls, there are soups, like so many different things. And they never use preservatives, added sugar, or artificial anything. Okay. Daily Harvest is delicious. It's clean without the prep. And you can get started today. You can go to dailyharvest.com. Enter the promo code KPOP to get $25 off your first box. That's promo code KPOP for $25 off your first box at dailyharvest.com. Dailyharvest.com, promo code KPOP. Now, back to our show. This episode of the KPOP Tabox Show is brought to you by our sponsor, Daily Harvest. Let's be real, I'm being very honest with you, I'm tired i'm tired like all the time and i love cooking but sometimes i just don't have the patience for it and that's why i end up eating junk food but that's where daily harvest comes in because daily harvest they deliver delicious food all built on organic fruits and vegetables right to your door it is so easy to prepare and so easy to clean up and you don't have to think twice about if this food is good for you or if it's bad for you it, it's good for you right and it's everything is based on like organics Right, and they don't add sugar, they don't add crazy things to this. They have smoothies, they have flatbreads, they have soups, they have harvest bowls and so it's just super easy. And and I don't have an excuse to be eating poorly if I have daily harvest. So you can get started today and check out daily harvest. Go to dailyharvest.com and enter the promo code K-pop to get $25 off your first box. That's promo code K-pop for $25. $5 off your first box at dailyharvest.com. dailyharvest.com. Okay. Go eat something healthy. dailyharvest.com. Now back to our show. <laughs> uh, next up, to me J Park is scarier than Jeong Jeong chan Song. 나는 mm. 정찬성 형보다 형이 Yes or no? No. No. 어, 오케이. 재범이 형은 어떤 형이고, 정찬성 형님은 어떤 형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어, 솔직히 말하면, 두, 네. 둘 다, 두분다 친구신데, 어, 정찬성이랑 형 재범이 형이랑, 재범 형이랑 둘다 귀여워요. 아. <laughs> 제가 보기에는. 아,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운동을 같이 하는데, 네. 찬성 형이랑 스파링 한 적이 있는데, 아. 와, 진짜 무서웠어요. 아저 갈비뼈 금간 적도 있어요. 같이 스파링 하다가? 네. 어, 근데 굳이 아. 왜 그분이랑 스파링 하려고 하셨어요? 제가 하려고 한게 아니고 <laughs> 네. 이제 저 운동을 하고 이제 막 네. 쉬고 있는데 찬성이 네. 형이 나오라고 해서 약간 아. 홀린 듯이 나가서 이렇게 막 하다가 맞다 보니까 막 갈비뼈 어. 나가고 금 나가고 네. 갈금 가고 <laughs> 야. 엄청 괴롭혀요 저를. 아 오케이. 그 근데 저는 이제 어. 되게 하이얼 뮤직이 보면은 되게 너무 보기 좋아요 왜냐면 그 음. 형들도 있고 약간 가족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언제나 솔로 활동을 했어가지고 부럽거든요 그래서 음. 약간 이런 이런 걸 들을 때 되게 아 되게 좋겠구나 갈비 급나뭐그나도 뭐 <laughs> 좋겠구나 하긴 <laughs>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농담이고 오케이 넥스트 업. 주지마. is the best song I've ever produced. 내가 작업한 곡들 중 주지마가 최고다. Yes or no? 음,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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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적으로 최고예요. 아니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줘서 아... 최고예요. 어떤 면에서 제일 최고인가요둘다 최고. 아 오케이 <laughs> 장난이고. 아까 그러니까 아, 뭐 <laughs> 그걸 다 떠나서 그냥 네네. 되게 진짜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 음, 음, 방송 음. 방송도 재밌었고 네네 실제로 그 제작진 분들이랑도 너무 좋아가지고 아직까지 만나요 아 그래요 네 아직까지 같이 밥 먹고 음 어, 되게 되게 저한테는 재밌었던 작업이었어가지고 네. 네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약간 어, 방송을 이제 프로듀서로 서 약간 나가시는데 다른 방송에 대한 욕심이나 나가보 나가보고 싶은 방송 있나요? 어, 저는 사실 뭐 뭐든 다 좋은 것 같아요. 음. 그 저를 알릴 수 있는 거라면 왜냐면제 어, 음악을 또 들어주실 분들을 더 많이 모으는 게제 목표이기 때문에 음. 뭐 많이 나가면 좋죠 아무래도 약간 놀면 놀면 뭐하니 막 그런데 한번 언젠간 와 봤으면 좋겠네요. 아 oh, right. 좋죠 좋죠 알 t 이 그리고 마지막 Yes or No. Uh, (among all the producers of higher music) (i am the best singer) 내가 (higher music) 의 프로듀서 중에서 노래는 내가 제일 잘한다 (yes or no) 노래 네 노래 (higher music) 프로듀서가 아~ (no) 차차가 진짜 잘해요 아~ 차차차차차 차차 그렇죠 차차도 잘... 본인 노래 약간 약간 아티스트 프로젝트도 따로 가끔씩 그쵸, 하, 그쵸. 하죠 그렇죠 Right Right r i g 그리고 예전에 그로꼬랑 같이 만들었던 노래 제가 네. 차차한테 피처링 해달라고 부탁해서 피처링 하는 곡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너도라는 네. 노래 너도 Alright 너도. Right. Right. 네. 너도 로코 featuring 차차 Alright I will definitely check it out 어, 네 이렇게 해서 Yes or No 게임 되게 간단하게 어, 준비를 해봤지만 어, 되게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들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봤는데 네네. 네. 어, 이제 슬 마무리할 때가 왔어요. 근데 혹시나 이제 아... 어, 우기씨가 더 알리고 싶은 게 있다면 혹은 얘기해보고 싶은 대화 주제가 있든지 그런 게 있으면 음. 더 하셔도 되고 이거는 음. 프리토킹 선택입니다. 음. 뭐가 있을까? 저도 뭔가 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뭔가? <laughs> 영어 공부요? 영어 공부는 여기 다이브 스튜디오에서 그 네. 영어 하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 영어로 그렇더라고요. 진행되는 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브 스튜디오 네. 팟캐스트를 많이 드시고 네. 영어 게스트로 한번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 열심히 네. 영어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와 그래서 뭔가 좀 그렇게 영어 이렇게 대화에 참여해서 뭔가 좀 하고 싶더라고요 듣는 아, 거는 네. 그래도 조금 조금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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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뭐 재범이 형이나 페이치원이랑 이렇게 막 영어로 얘기하고 있으면은 제가 그냥 네. 그 취임새만 넣었거든요 아하, 아~ 하 예, 약간 이어배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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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싶어서 뭐꼭 영어 배우로 하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주 네. 놀러와 주시고요 아, 어, 오늘 일단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출연 소감 한 마디하고 이제 어 팬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저도 이 방송을 몇번 봤었는데 이제 로코, 피에티 원, 재범 형 나오는 거 많이 봤고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 이렇게 불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아무래도 고생 래퍼가 끝났는데. 그 음원들을 되게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좀 많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앞으로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음악을 많이 내고 그또 LX랑도 <laughs> 낼 예정이고. <laughs> yeah. 내겠죠. 에 네, 많이 많이 들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All right. 아 uh, yeah, please go ahead check out all of his music. He has a ton of music and uh, we're going to put something together. Who knows what it's gonna be? Maybe it's gonna be a guitar song with me singing in a field, singing over an acoustic guitar. We don't know. Or it may be a trap beat where I pretend like I'm a rapper. I have no idea. But anyways, you guys, thank you so much for checking out this week's episode of the K-pop Tebak Show. Please uh, follow Ugi on the socials. Check out his music. You can also follow us on here at the dive studios instagram twitter youtube.com slash dive studios and dive pods we're also on tiktok and you can be a patron of ours at patreon.com slash dive studios be sure you stay healthy that you stay happy and that you're safe we love you guys and we will see you next week on the k pop tabak show bye bye hey guys before you go make sure you like subscribe and turn on the notifications for this channel and comment if you can and uh, before you go there's so much more content. Look at this. Amazing content for you guys to check out. Do it now. Please. A okay, goodbye. Go. Bye.